지금과 360으로 들어온 박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예, 극강의 비주얼로 이렇게 무대에 등장해 주셨는데 역시나 얼실랭 가이드 3스타의 주인공 같습니다. 예, 저희 그럼요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마씨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미니 앨범 360으로 기자님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지훈씨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일단 앨범 활동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360으로 앨범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더 빨리 한번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첫 무대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또 참 좋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방금 무대를 또 마쳐서 예, 숨을 조금 더 고르는 예, 시간을 좀 기분 좋은 답변 하시죠. 예, 좋습니다. 360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 봐요? 360이라고 해도 되고 네, 360도 되고 360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이 바로 360, 360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네, 앨범의 영도 180도, 360도가 있는데 이제 청춘을 담아낸 180도고 또 영도는 맑고 순수한 면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또 영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360도 이렇게 세 가지 도가 있는데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표현하고자 그런 의미를 담은 앨범. 사실 저도 영도, 180도, 360도 컨셉 포토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좀 높아질수록 우리 지우씨의 섹시함도 조금 더 예, 짙어졌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다양한 매력을 지닌 우리 지훈씨의 스펙트럼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씨도 직접 이번 앨범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요? 네. 그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저의 이미지들을 그런 다 모습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의견을 내 이제 뮤비에도 제 의견이 있는데 그 물 위에서 추는 신이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표현을 해서 네 군무신에서 물 군무신을 한번 해봤고요. 360도로 바라봤을 때 그럼 저의 모습이 잘 담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팬클럽 메이 여러분들이 우리 지훈 씨에게 정말 많은 애칭을 지어주셨었잖아요. 예, 뭐 파워청순 파청, 예, 윙크 애기 윙깅, 예, 윙크 오빠 윙호까지. 예. 그러면 그 다양한 별명들 중에 오늘은 파청, 윙깅, 윙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예. 오늘은 이제 타이틀곡을 발매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윙오브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네. 윙오브의 모습으로 네,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앨범 360에는요 총 7곡의 수록곡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수록곡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요. 어떤 곡들 담겨있는지. 네, 저희 360 인트로에 I am이라는 곡이 있고 인트로가 항상 너무 좋아요. 지우신 그 앨범은 네. 타이틀곡인 360, 360 그리고 청량함과 또 아련함이 담겨있는 그런 휘슬 그리고 약간 90년대 느낌의 그런 댄스 장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한 허리케인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리듬감이 돋보이는 합별. 네. 그리고 매일 우리 메이 여러분들을 위한 팬송이라고 하죠. Still Love You라는 곡과 그리고 재원이 형이 이제 선물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상의 곡까지 네. 다채로운 장르로 네. 곡이 이상하진 않고요. 곡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다채로운 장르로 이번 앨범을 꽉 채워봤습니다.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일단 타이틀곡 36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원원 멤버였던 재환씨가 선물해준 노래인 이상해라는 곡이 담겨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미니 앨범에도 우리 이대희군이 선물했던 영트웬티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네, 네. 어때요? 이번에는 김재환씨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우리 이대희군과 작업할 때랑 김재환씨랑 작업할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궁금하네요.
대략 느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테이크를 많이 받은 편이고, 근데 되게 항상 그냥 꼭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받은 곡은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뭔가 다른 곡들도 다 좋지만 뭔가 느낌이 앉아서 이렇게 디렉을 보고 제가 안에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고 꼭 제목처럼 이상했군요. 그 네. 날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네. 일단 음악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서로 아티스트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스타일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재한이 형과 그 대기의 곡을 저희 앨범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이대훈이랑 같이 작업했을 때 이대훈이 좀 확실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네. 우리 김재한 씨도 이대훈 씨 못지 않았군요. 누가 더 좀 확실하고 꼼꼼한 스타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생각이 잠기는 김재한 씨. 네. 아, 저는 대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대위가 너무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상해라는 곡도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선보여주신 타이틀곡 360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 저에게 쏟아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또 저만의 가진 그 장점과 매력을 표현하는 자신감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래서 되게 강한 느낌의 그런 섹시함을 보여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아, 360도? 예. 맞습니다.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셔도 뭐 자신이 있다. 예. 예, 다방면에서 봐도 뭐 섹시하다, 뭐 자신이 있다. 예. 네, 그런 의미의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최정도 비주얼이면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고의 얼굴 맛집 박지훈 씨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든 곡이 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지훈 씨의 원픽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에서 최고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모든 곡이 다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항상 나올 때 타이틀곡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에 최고는 360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의 곡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을 제외하고 차의 곡. 예. 차의 곡은 밭별이라는 곡이 있어요. 밭별. 네, 밭별. 밭별 노래가 뭔가 저의 랩 스타일이 좀 담겨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밭별이라는 곡을 차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첫 번째 미니앨범하고도 좀 유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니앨범에 또 새벽 달이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별이네요. 예. 네. 별과 별. 예.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지훈 씨의 유니버스에 예, 함께 속해서 함께 하고 싶네요. 지난 3월 첫 번째 미니앨범 이후에 10개월 만에 두 번째 앨범이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쓴 건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저의 이미지적으로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뭔가 음악적으로 좀 더 뭔가 제가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저의 모습과 뭔가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적으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모습, 뮤직비디오에서 모습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다양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세련된 영상 기법 그리고 우리 지훈 씨의 비주얼에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특히나 예, 우리 지훈 씨가 지훈 씨를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 있죠. 예. 아, 네네네. 안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장면 누가 기획하셨는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가요? 뮤직비디오는? 천국에서 낯선 도시로 이제 떨어진 저 소년을 담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천상만, 예. 네, 고독한 공간에서 외롭게 남겨진 소년이 뭔가 이렇게 좋은 천국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그 중간에 지훈 씨가 지훈 씨를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은 뭔가 지훈이가 지훈이한테 반한 건가요? 뭔가요? 예,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찍었는데 어떻게 또 알아봐주시니까 되게 굉장히 기쁘네요. 네. 예, 아주 명장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 순간 매 장면이 모두 명장면이었지만 저는 특히나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또한
아까 우리 지훈 씨가 살짝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 위에서 춤추던 장면도 지훈 씨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더욱더 빛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담아보고 싶은 이미지였어가지고 네, 그래도 또 이번 앨범에 살짝 섹시함의 그런 강조가 되는 음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 위에서 춤을 추고 싶다, 그래서 쏟아지는 그런 물에 거기서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담고 또 저희 댄서 형들과 상의를 해서 멋지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물에서 확실히 댄스를 하니까 예, 머리도 촉촉하게 젖은 모습으로 나와서 많은 메이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서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촉촉한 머리도 예, 슬쩍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젖은 건가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촉촉이 아니라 좀 척척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촉촉하게 젖었다기보다는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적정적으로 댄스를 추셨군요. 예, 정말 재밌었어요. 네, 척척하게 또 젖어있는 지훈 씨의 모습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360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우리 킬링 파트와 포인트 안무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네. 포인트 안무는 360을 표현하는 3650라는 부분인데 좀 좋아요. 네. 네, 그 어떻게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살짝 공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3650. 네. 3650. 아, 네. 손으로 그 숫자로 표현해 주신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3? 이렇게 3? 아, 3? 6? 6? 5? 5? 7? 0?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후렴 부분에 똑똑똑 노크하는 듯한 장면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똑똑똑 하고. 널 위한 포즈. 아, 우리 메이의 마음속을 노크하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포인트 안무의 그 장면들이 또 킬링 파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훈 씨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네.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 안무로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지훈 씨가 발매한 또 두 개의 앨범이 또 공통된 점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팬송이 또 각각 담겨 있어요. 이 집에도 팬송이 있었잖아요. 영재앤티. 네. 이 집에도 팬송이 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곡이죠? 스틸러 뷰는 이제 저의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또 곡이고 저의 제가 뭔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지훈 씨에게 메이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죠. 그저 뭔가 서로의 산소 같은 존재죠.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 메이들의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훈 씨가 우리 메이라고 해주는 게 너무 그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메이라고 하지 않고 예,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항상 우리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메이 여러분들이 지금 심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타이틀곡 360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목소리나 음색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멜로디 라인과 랩 라인에서의 그런 저의 다른 모습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독성 있는 그런 강한 멜로디를 따라 불러주시거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응원법 영상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응원법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기분이 좋겠네요. 예, 열심히 연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훈 씨가 보여줄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순서는요, 조금 전 최초로 공개됐던 타이틀곡 360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기자님들의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우리 지훈 씨가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